여러분, 지금이 오후 6시 54분입니다. 6분 전 7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듯이 서태후를 하겠습니다. 이 서태후는 중국 최고의 역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서태후에 관한 얘기가 많고, 그래서 나무위키를 펼쳐보기 전에는 내가 서태후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했어요. 이렇게 짐작을 하고 막상 그 나무위키나 위키백과를 열어보니까 의외로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태후는 오래 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 할게 없을 분량이 뭐 오래 갈게 없어요. 그래서 뭐 잠깐 놔두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서태후입니다. 이게 서태후 모습인데. 서태후가 살았을 때만 해도 하여튼 뭐 서태후예요. 그래서 이 서태후의 진짜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뭐 비단천으로 된 이렇게 왕비 옷을 걸치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청추전 황후, 효흠 현 황후, 청동지체 광소제조 성모 황태후, 자이 황태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여자가 참 중국의 참 여걸이었죠. 출생은 1836년 1월 17일 날 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산시성 루안부 장치현. 현재는 여기 어디냐면은 산시성 장치시 상당구 샤친촌이라는 곳이라네요. 사망은 1908년 11월 15일, 향년 72세에 사망했다. 사망한 곳은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시 시청구 중난하이에서 사망했다. 능묘는 정등농이다. 이런 얘기네요. 정등농. 정등농을 봅시다. 정릉, 제9대 황제 문종 한풍제의 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정등릉이라고 하네요. 서태후의 정등릉이다. 한풍제 안에 서태후와 동태후의 능. 야, 그러니까 이 묘가 참 어마어마하네요. 이 넓이가. 이 묘라니까 이게 뭐 엄청난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의 묘라고 하니까 참 엄청나죠. 뭐, 산 사람이 이런 그 넓은 땅과 이런 집에서 살아도 이게 엄청난데, 죽은 사람이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참 엄청나죠. 동치제. 아주 중국의 부자가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근사하네요. 참 대단합니다. 청규인, 청의빈, 청의비, 청의귀비, 청황태후. 그렇습니다. 개요. 이제 초상화네요. 바로 전에 봤던 건 이건 사진이고, 이게 이제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아주 옷이 참 문양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화려한 원색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화려합니다. 청나라 말기 황태후. 청나라의 제9대 황제 한풍제의 추존 황우이자 제10대 황제 동치제의 어머니이며 제11대 황제 광서제의 큰 어머니자 또한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에게는 큰 친할머니가 된다. 바로 내가 전번 시간에 뭘 했습니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했잖아요.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의 큰 할머니가 된다는 겁니다. 서태후는 처소가 자금성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붙은 별칭으로 공식 명칭은 샤오슝아 김우지
이로투 황호오. 한국식 한자로는 효흠현 황후이다. 참 발음하기도 참 그러네요. 그리고 서태후라고 해가지고 뭐 서씨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잘못이고, 성씨가 서씨가 아니고 이 자금성의 서쪽에 있었다. 자금성의 서쪽에서 살았다 해가지고 서태후라는 겁니다. 그 시안에 이제 별명처럼 그렇게 됐다고 하죠. 성은 예허나라시다. 그 외에도 자희태후, 노블랴 등의 이명이 있다. 서태후 일족이 예허나라시가 아닐 가능성을 중국 사학계에서 제기했다. 노블랴, 노블랴라는 것은 그 불이하면 높으신 부처님이다. 청대에는 태상 황제와 황태후에게 그런 극존칭을 썼는데, 그래서 중국 드라마에서 순경 황태후를 부처님이라고 하는 자막이 자주 등장해서 한국인들이 어리둥절했다. 부처님이란 건 잘못된 얘기고, 부처님급과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시호는 다 써놓자면 효흠 자이단 우강이소 예장성 공호흠 헌승희 배천흥 성현 황후. 굉장히 깁니다. 예? 효흠자희단 우강이소 예장 송수공 흠헌숭이 배천흥성연 황후. 야, 엄청나게 기네요. 예? 중국에서는 보통 자이태우라고 하며, 영미권에서는 보통 이를 영어 번역한 엠프레스 뭐야 하여튼 뭐 이렇습니다. 평가. 중국 국내에 가릴 것 없이 부유했던 청나라 몰락의 원흉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권력에 집착해 청나라 황실이 뿌리를 근본부터 흔들리게 했고, 심지어 국방비까지 삥 뜯어서 본인 사치향락에 썼고, 청나라는 막대한 국고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열강들에게 뜯겨나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때 그 서태후가 통치하던 그때에는 그 청나라가 그 막대한 국고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이 막대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나라가 근본부터 흔들리게 만든 장본인이 서태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치가 대단했겠어요. 한 국가의 경제를 거의 몰락시킬 정도의 그렇게 사치를 부렸다니까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치가. 이 때문에 서태후는 중국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여후, 측전무후, 가난풍 등과 함께 중국 역사상의 3대 악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나마 여후, 가난풍은 잔혹한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통치력은 괜찮은 편이었다라는 재평가나 옹호론도 있고, 특히 측전무후는 본인의 권력을 잡아 뛰어난 통치력은 물론 제2 전성기인 개원의 치를 이끈 여러 기반을 마련해준 반면, 서태후는 안 그래도 혼란한 시기에 나라의 기둥뿌리를 뽑은 판이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서태후의 사치는 이건 뭐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명명백백히 청나라가 원래는 그 국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국가의 재정을 흔들리게 한 일 개인의 향락 사치로 국가의 재정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였다니까 그 사치가 얼마였겠는가를 참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치 행적. 이거는 이화원에 있는 호수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는 뭐 그 연꽃이 이렇게 만발한 그 이화원이라는 곳에서 호수에서 이제 그 뱃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족이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품위 유지를 위해 적당한 사치를 부리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되었고 관례이다.
그렇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를 막론하고 왕족이나 높은 권력을 지녔다고 하면 품위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치를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눈 감아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뭐 한 국가의 재정을 휘청거리게 할 정도였으니까 이거 이런 정도라면 뭐 눈 감아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왕의 권력보다 강한 힘을 지녔던 영국 의회마저도 왕실의 품위를 위해 사치를 어느 정도 허용해줬다. 그러나 서태후는 그 선을 아득히 넘었으며 당시 청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무너져가는 상황과 그 상황서 국방비를 빼돌려 사치 향락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야, 국방비를 빼돌려가지고 자기 개인의 사치 향락에 몰두했다 이런 얘기죠. 나라를 지키는 국방비를 빼돌려서 자기 사치 향락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저 역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서태후가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우선 진귀한 음식에 관심도 많고 식탐 또한 대가였기에 서태후는 아주 음식 식욕이 왕성했고 아주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서태후는 과식으로 인한 복부 팽창, 위 기능 저하, 이질에 항상 시달렸다. 그녀의 최후도 생일잔치에서 과식을 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죽었다. 야, 이 죽은 것도 말이지. 생일잔치에 너무 음식을 너무 탐내서 많이 먹다가 이질에 걸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배가 터지게 먹고 비싼 음식은 다 먹어보고 이렇게 게다가 탈모도 심했는데 40대부터 탈모가 발생하여 60대부터는 머리카락이 얼마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그래서 서태후는 탈모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를 치료하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실패, 결국 가발을 쓰고 다녔다. 실제 노년의 서태후 사진에서는 머리카락이 풍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수리에 꽃을 꽂고 가발을 쓴 것이다. 여러분들 말이죠. 탈모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나도 이 탈모가 졌습니다. 이 나이 60대 접어들으니까 이렇게 이 탈모가 생기더라니까. 보세요. 예? 보세요. 여기 탈모가 졌죠? 예. 원래는 내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이렇게 머리가 있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탈모가 져서. 그 나이가 들면은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대머리가 아니지만 약간 대머리죠. 한 끼에 128가지나 되는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이야, 대단하네요. 한 끼에 128가지의 음식을 먹었다.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100냥이었으며 이는 당시 중국 농민의 약 1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농민 천여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수준이자 이를 현대의 물가로 환산하면 2000년 전의 한국을 기준으로 약 8천만 원 정도였다. 이야, 이게 참 대단합니다. 한 끼에 서태후가 한 끼에 먹은 그 음식값이 2000년에 한국 돈으로 8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이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끼의 음식값이 1억이 넘는 음식을 먹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이 서태후가 한 끼를 먹는 그 돈이면은 중국 농민의 1년치 식비에 해당하는 값이라는 겁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중국이 서태후는 뭐 최고의 권력층이니까 이렇게 먹는데도 엄청난 돈을 썼지만 이때 당시 중국의 농민들은 말이죠. 굉장히 가난하게 살던 때였습니다. 정말 굶어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는 그런 농민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중국이 그렇게 가난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태후는 이렇게 정말 엄청난 사치를 부렸으니 이게 천벌을 받아 참 하늘이 무서워서 어떻게 하늘을 쳐다보고 살았는지 모르겠죠.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농촌의 농민들은 중국의 농민들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는데 글쎄 한 끼 아무리 국가의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렇지 한 끼에 1억이 넘는 음식을 먹어 치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엄청난 여자. 이 여자가 겁이 없는 여자예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치라면요 정말 봉기가 일어나서 맞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서태후는 절대 같은 음식을 세 번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야, 자신의 선호 음식을 알지 못하게 해서 독살의 우려를 없애려 했다는 말도 있다. 같은 음식을 절대 세 번 이상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관상용으로 호화스러운 음식을 가득 차려서 따로 내놓거나 아예 과일을 요즘의 디퓨저처럼 소비하는 일도 허다했다고 한다. 이런 서태후의 식성을 간파한 환관들이 요리사들과 짜고 횡령을 저지르기도 했는데 서태후가 관상용으로 차려만 놓고 절대 손대지 않는 요리들을 파악해 두었다가 이 요리들을 상한 티가 나기 직전까지 재활용해서 상에 올리고 그만큼 부식비를 착복했다. 그렇겠죠. 이렇게 서태후가 아주 그 식생활에 엄청난 비용을 쓰다 보니까 서태후가 먹는 음식들이 굉장히 비싼 요리들아 요리들이니까 거기서 요리사나 이런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빼돌려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착복하는 그런 일도 물론 있었겠죠. 요리들 중에서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식을 무척 좋아했으며 서태후는 한 번 먹은 음식은 두 번 다시 입에 대기를 꺼렸지만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 만든 요리만큼은 몇 끼마다 빠진 적이 없었을 정도로 좋아했다. 오리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몇 끼마다 빠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돼지고기 요리 중에서도 동파육을 특히나 좋아해서 동파육이란 게 뭔가 봅시다. 동파육. 이게 동파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은 현재 이런 음식이 없고 이거 뭐 중국 음식이죠. 중국 요리인데 봅시다. 동파육이라는 것은 정자, 간체자는 동파육은 돼지고기를 조려 만든 중국 요리 한 종류이다. 중국말로는 뚱파유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조려가지고 만든 요리라는 겁니다. 이 동파육은 송나라 시대의 시인 소동파에서 따왔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 소동파가 유명한 시인이죠. 언젠가는 이 소동파에 관해서 할 때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조리법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설들이 있다. 소동파로부터 이름을 따왔다. 소동파가 의도적으로 개발했다. 소동파가 본의 아니게 만들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하여튼 소동파라는 음식은 이 돼지고기를 조려 만든 중국식 요리다 이런 얘기예요. 향령이라 이름을 붙이고 매번 즐겼으며 고기 외에도 제비집이나 상어 지느러미로 만든 요리를 좋아했고 제비집이나 상어 지느러미는 그 요즘에도 중국에서 최고 요리라는 거잖아요. 중국에 가면 이 중국에 속해 있는 최고의 그 고급 식당에서 이 제비집 요리하고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후식으로는 과일 사탕떡을 즐겨 먹었다. 이러다 보니 서태후가 저녁 열차를 타고 지방에 간 날이면 16칸 열차에서 4칸이 주방이었고 서태후의 식사 준비를 수행하는 요리사만 50명에서 1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참 이게 정말 막말로 이 때려 죽일 년이네요. 이 서태후가.
이때 당시 서태후 시대 때는 중국이요 엄청나게 가난했을 때입니다. 아까도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시골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이 뭐 많이 나오고 그럴 때거든요. 그렇게 중국도 가난. 중국이 땅은 넓고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중국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끼 1억이 넘는 그런 음식을 차려 먹었다니까 이게 뭐 정말 때려 죽일 년이죠. 실제 서태후의 식생활과 관련된 야사가 있었는데 피난 생활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서태후 일행이 곤란을 겪으면서 청나라 백성들이 평소 먹던 옥수수빵을 바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얘기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북한 보십시오. 북한은 일반 그 일반 주민들은 굶어 죽는다는데 이 김정은이 보십시오. 물론 원래 체질이 그 둥보 체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그 DNA 상으로 유전적으로 원래 그 둥보적인 그 유전 둥보적인 유전을 받아가지고 뭐 별로 좋은 음식도 안 먹는데도 괜히 살이 찌는 사람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런 유전인자를 뭐 김정은이가 물려받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유전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지방이 몸에 지방이 많이 끼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일반 주민들은 빼빼 말라 굶어 죽는데 김정은이 이렇다. 너무 이래가지고 고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증에 등등 해가지고 오래 못 산다 이 얘기도 나오고 야단이잖아요. 청나라 백성들이 평소 먹던 옥수수빵을 바쳤고 허기에 지친 서태후는 이를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피난 생활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이 전쟁 때 얘기네요. 전쟁 때 서태후가 전쟁 때니까 그렇게 뭐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청나라 백성들이 평소 먹던 옥수수빵을 바치니까 그거를 아주 허겁지겁 맛있게 먹었다 이런 얘기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하루는 자금성으로 돌아온 서태후가 그때 그 맛을 떠올리고 황실 요리사들에게 옥수수빵을 만들어 올리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황궁으로 돌아와서 다시 입맛이 고급이 된 서태후에게 그 옥수수빵을 그대로 올려봐야 피난 시절 때 허기진 채 먹었던 그 맛이 나올 리가 없었다. 결국 요리사들은 궁이 끝에 견과류와 설탕을 넣고 맛을 더한 옥수수빵을 만들어 바쳐 서태후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옥수수빵이 중국에서 흔히 먹는 워워토우라고 한다. 선조와 도루묵 이야기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 하지만 해당 음식이 명나라 시절의 기록에도 언급되었다는 주장이 있고 더불어 비슷한 이야기는 명나라 태조인 주원장에게도 있는지라 진실은 저 너머에. 뭐. 서태후는 자신의 위엄이 훼손된 걸 무엇보다도 싫어했다고 전해진다. 누군가가 자신이 시야를 가리는 걸 매우 싫어해서 궁인들이 시중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측면에게만 서게 했다고 한다. 이화원에 거주할 때도 자신과 통화하는 상대방이 건방지게 누워서 통화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화를 설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태후 운전기사도 예외가 아니라서 무릎을 비스듬히 꿇고 차를 운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서태후가 탄 차는 늘 잔사고가 많았으며 그나마 전용 열차의 경우 초창기 증기기관차는 아예 서서 운전하게 되어 있어서 자동차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참 이 기막힌 여자네요. 참 도가 지나친 여자입니다. 이게 이런 여자가 왕이 되면요 정말 맞아 까딱하던 국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봉기가 일어나서 맞아 죽어요.
서태후의 복장을 재현한 모습이다. 서태후의 사치는 옷에도 예의가 아니었다. 옷이 무려 3천여 벌이나 되었으며 옷을 담은 박스가 700박스가 넘었으며 옷은 물론 버선과 신발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서태후의 옷, 버선과 신발을 만드는 데만 매년 3,000명가량이 동원되었고, 야, 이 서태후가 입는 옷을 만드는 그 사람만 3,000명가량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3,000명이 오로지 서태후의 옷을 만드는 데만 몰두했다. 기막힌 겁니다. 기막힌 거. 그 비용은 매년 만냥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문제는 음식에도 그랬듯이 옷, 벗은 신발도 한번 신거나 입고 나면 그대로 버렸으며 심지어 서태후가 쓰고 한번 버리는 목욕 수건에도 수가 놓이는 등 그야말로 사치 끝판왕을 보여줬다. 수건 같은 것도 한번 쓰고 나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탁이라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좋은 옷도 한번 입었다 하면 벗어내버린다는 거죠. 참. 사치 끝판왕을 보여줬다. 기막힌 하늘이 두려울 정도로 사치를 부린 거죠. 응? 이런 년을 그냥 이 하늘이 그냥 벼락을 쳐야 되는데, 응? 게다가 보석에 대한 애착도 대단해서 아예 과일 모양의 특이한 보석의 경우 환관들을 시켜다가 자물쇠로 늘 지키게 했고 이들 중 일부는 서태후의 무덤에 매장됐다고 한다. 특히 비치와 진주를 가장 좋아해서 진주와 비추로 만든 팔찌와 반지야 말할 것도 없고 비추로 장식한 호갑투와 머리 장식, 진주 비추로 만든 망토, 심지어 식기들과 악기도 비추로 만들었다. 호갑투라는 건 이 손톱 보호대라는 겁니다. 손톱. 손톱을 보호하는 그 크기가 그러니까 손톱 보호대니까 뭐 크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1cm에서 2cm 정도 되는 그건 그거를 갖다 호갑투라고 하는데 거기도 비치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토, 자기가 입는 긴 뭐 옷, 그것도 거기도 이제 비치가 들어 장식했고 자기의 음식을 먹는 식기에조차 비치가 있다는 겁니다. 참. 게다가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역량과 전술했던 자신의 위엄과 자신감을 세우기 위해 외모 가꾸기에 유독 집착했다. 먼저 그녀는 새똥으로 만든 옥용산이라는 화장품으로 늘 세안을 하고 꽃과 약재로 목욕을 했으며 심지어 피부 미용을 위해 진주를 갈아먹고 건강하고 젊은 산모를 불러다가 모유를 먹었다고 한다. 참 이게 사치가 개판이로구만. 참 막말로 개판이요. 김정은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아까 내가 얘기하다 빠뜨린 게 있는데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뚱뚱해서 엄청나게 이 체중이 나가니까 뭐 당뇨 이거는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보고 말 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뚱뚱하면 이 당뇨는 뭐 필요 불가결하게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뇨 고혈압 뇌졸중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로 인해 가지고 고지혈증으로 인해 가지고 심장마비까지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새로운 약을 또 구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약이 뭐냐면은 사향노루 있잖아요. 사향노루. 사향노루의 그 사향을 이 갖다가 정맥 주사한다는 겁니다. 예, 정맥 혈에다 주사를 놓는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향노루가 그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사향노루의 그 사향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 옛말에 내가 전해져 오는 얘기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향노루의 그 사향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생식기에, 사향노루의 생식기에 그 사향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양이 너무나 향기가 독해가지고요. 이 가까이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은 오히려 역겹다는 거예요. 그 향기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양 노를 잡으면 그 사양을 도려내가지고 말린다는 거예요. 건조를 시키면, 그 아주 독한 기운이 좀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향기가 나는데 기막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또 재미난 얘기 있었는 거 아니, 나와 같이 이렇게 여자가 없어서 일평생 혼자 살잖아요. 그런 남자는 이 사양노루의 사양을 갖다가 옆구리에다 차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아주 졸졸 따른다는 그런 그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만큼 그 아주 여자들이 그 향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향이 나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없는 그 여자가 없어서 호래비로 나처럼 한평생 늙은 사람은 이 사양노루로 의해 사양을 옆구리에다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졸졸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그 비싼 그렇게 사양노루 사양을 갖다가 정맥주사를 하니까 이게 정말 김정은이라는 놈이 미친놈이야. 이게 때려 죽일 놈이야. 이 김정은이.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김정은이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이게 청나라 황실에 할당된 예산안에서 이루어진 원래 쓰던 정도의 사치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사양노루를 그 말이죠. 외국에서도 이 사양노루가 뭐 천년 기념물인지 보호 대상이라고 멸종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 보호종이라고 함부로 못 잡게요. 잡다가 걸리면 그냥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 사양노루의 사양을 함부로 못 구합니다. 돈 주고도 못 구해요. 그럴 정도로 귀하다고.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사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사다가 정맥주사 한다니까. 이 양의사들은 사양 노루 뭐 사양 이런 거를 별로 그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한의사들은 여러분들 한의사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셔. 사양 노루 사양이 비쌉니까? 물어보셔. 한약 분야에서는 최고의 명약으로 꼽습니다. 그 사양 노루의 사양을 명약으로 꼽는데 돈 주고도 못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거의 멸종되다시피 해가지고 너무 사람들이 잡으니까 멸종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은 잡지를 못해요. 외국에서도. 그런데 그걸 어디서 그렇게 거액을 주고 사다가 정맥주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청나라 왕실에 할당된 예산화에서 이루어진 원래 쓰던 정도의 사치라는 얘기도 있지만 나라가 만국질환의 위기에 있는데 이런 사치를 부리면 좋게 볼 수 없는 게 사실. 밑에서 설명할 이화원 문제만 봐도 그러하다. 그래서 34번을 경과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이화원 문제는 내일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내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